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올림픽 기간 외국인 방문객과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물품이 눈길을 끕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 강릉에 무슬림 기도실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안락사나 존엄사가 사실상 합법화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거나 암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에이즈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4일에 맞춰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관리기관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바뀌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효과 없는 치료를 중단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생사와 직결된 만큼 교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적 생명윤리연구기관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공동대표는 환자의 의사 파악이나 담당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명의료법 자체는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안락사법은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생명이 이제 끝나가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도 좀 잘못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선 교회가 무엇보다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할 환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되 신체적으로만 돌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돌봐야 진정한 돌봄이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편안하게 죽음을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관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교계에선 올림픽을 선교회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남다른데요. 이런 가운데 선교단체 국제예수제자들이 올림픽 전도물품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국제예수제자들은 휴대용 꼬마책,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8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60쪽 분량의 소책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담은 낮장 전도지, 사랑 이야기와 기쁨의 성장은 각각 10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올림픽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환영 문구와 성경 말씀이 새겨진 삼색 볼펜과 메모지 등도 준비됐습니다. 국제 예수제자들 최영애 대표는 작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전도물품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 예수제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G20 회의,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서 선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강원도 강릉에 설치된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단체들은 항의 전화와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며 맞불을 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업을 추진한 한국관광공사 측은 곧바로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평창올림픽 이슬람대책 강원도민운동본부. 이들은
강원도 강릉에 무슬림 기도실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기도실 설치 사업을 취소하란 주장입니다.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뭐 원불교든 뭐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전부 다 형평성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이동식 무슬림 기도실 두 동을 강릉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도실의 크기와 구성, 제작 가격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줄어든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대신할 무슬림을 겨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급진 무슬림의 유입을 우려하는 일부 강원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지 이동식 뭐 무슬림 기도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확률이 있죠.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관광공사는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져 해당 사업 계획을 취소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7명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예수의 탄생을 한국적으로 담아낸 성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기창, 천경자, 이중섭 등 쟁쟁한 거장들의 작품 20여 점이 불후의 명작이란 주제로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중섭의 황소, 천경자의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유수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시리즈입니다. 예수의 생애 연작은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 등 신약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조선시대 복색을 한 등장인물과 우리 전통가옥 등으로 묘사한 성화입니다. 이번 전시엔 예수의 생애 연작 중 최후의 만찬, 수태고지, 아기 예수의 탄생 등이 전시됐습니다. 예수의 생애 연작은 최근 독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전에 아시아 부문 대표작으로 전시돼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불후의 명작전은 내달 4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괴입니다. 그룹 VOS의 보컬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가수 박지현 씨가 여섯 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박지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딸 다미가 천사처럼 찾아왔다며 여섯 아이와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막내의 탄생을 기뻐하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이 본인이들까지 흐뭇하게 만듭니다. 박지현 씨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박지현 씨는 슬하의 3남 3녀, 총 6남매를 둔 연예계 최고의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여섯 아이의 아빠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단 박지현 씨의 멋진 다짐을 응원합니다.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진 내게 세상 주신 주님.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영국 구세군이 치매 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고전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기억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마음으로 노래하기인데요. 성경을 먼저 읽고 노래 한 곡을 다 같이 부른 뒤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는 순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빌 할아버지는 구세군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빌 할아버지는 아내 아니타가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게 되면서 웃는 모습조차 보기 힘들었는데 이 모임에선 아내가 심지어 춤을 추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아내는 마치 치매에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구세군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가족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가족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교회의 고등부 예배, 특송 순서를 알리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돌연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무대엔 악기 반주자만 있을 뿐 찬양팀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어느덧 잔잔한 반주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찬양대가 된 모습인데요. 마이크 없이도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울립니다. 처음엔 다소 경직되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점 찬양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은 두 눈을 감고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먹먹해 눈물이 나올 뻔했다며 찬양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단 댓글을 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단이 청와대에 전달한 올림픽 성공기원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메시지에서 한교총 이영훈 공동대표회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번 올림픽이 역사의 길이 남을 평화의 올림픽이자 통일의 문을 여는 기적의 올림픽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사건 치유를 염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5주간 3.1운동 99주년 기념예배, 제주 4.3 사건 70주년 평화순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금식기도회 등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뉴욕 센트럴교회와 리디머 처치 등에서 뉴욕 성시화대회 및 부흥 트립을 진행합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의 리디머 처치 목회 전략과 도시 목회 사역에 관한 강의, 미국 교회의 동향과 목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강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한국 YWCA 연합회가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한영수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